경기도는 민선 8개에 들어서면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발현시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시군을 찾아 도민들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 대상 시군별 토론회가 포천에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찾아 지난 4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본격적인 도민 설득을 이번에 시작한 겁니다. 경기 북부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 북부에 계신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 움직일 거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자 또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추진 개요를 설명하고 류시균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장이 경기북부의 미션과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 포천시 특화 발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소성규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패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경기도가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의 정책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때 그 정책이 계속 이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는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회 토론회,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등 공론회장을 만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오고 있습니다. 시군별 토론회는 이달에는 가평, 남양주, 구리, 다음 달에는 양주,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순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 네,